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제10대 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. 정교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배에서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. 국가조찬기도회의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두상달 회장은 기도는 국가의 가장 큰 힘이라며 기도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단위를 활성화시키고 또 전국을 네트워크시켜서 우리가 지역별로 또 전국 한국대회를 가지면서 미서바 관광 같은 그러한 전국적인 지표를 갖도록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. 신임 국가조찬 기도회장은 2년의 임기를 감당하게 됩니다.